안녕하세요, 와이입니다. 오늘은 비가 오는 밤이에요. 왜인지 잠이 오지 않아 몸을 일으켜서 1년 만에 수납장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동안 잘 안 쓰는 물건들을 캐리어에 넣어놔서 오랜만에 열었더니 물건으로 가득했어요. 책장이 따로 없다 보니 책이나 서류들을 둘 곳이 없어서 임시 방편으로 캐리어에 두었는데 가끔 필요할 때 꺼내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. 엽서랑 사진들도 다 쏟아져서 난리였어요. 일기는 다 버렸는데 사진은 다 떼서 보관하고 있어요. 다이어리는 결심한 게 있어서 버릴 수 있었는데 사진을 다 버리는 건 좀 감정적으로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도는 보관해두려고 합니다. 이건 2018년 양양 낙산사에서 산 부적인데요. 근데 소원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. 이루어질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버리려고 합니다. 더 이상 안 쓰는 물건은 바로 당근에 업로드했어요. 졸럼기와 휴대폰 거치대 1,000원에 올려놨습니다. 2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으면 앞으로도 안 쓰겠죠? 분명히 1년 전에 꽤 비었다고 생각했는데 꼬물꼬물 다시 물건이 늘었어요. 출장 갔을 때 사온 사탕도 1년이 다 되어가고 시간이 정말 너무 빨라요. 플라스틱이 썩는 시간이 50에서 80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는 말이잖아요. 뭔가 기분이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다시 비우기로 돌아와서 안 쓰는데 멀쩡한 물건들은 중고 판매를 합니다. 낮이 끝나고 안 되는 쓸 일이 없어서 처분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예전에 다리 부종 때문에 샀던 고주파 마사지기인데 살짝 충동 구매였는데 역시나 안 쓰더라고요. 당근에 올렸는데 바로 연락 와서 거래하기로 했습니다. 버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돈을 회수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캐리어에는 정말 안 쓰는 물건만 넣어놓고 닫아두었습니다. 큰 캐리어를 이제 쓸 일이 없는데 공간만 차지하는 것 같아요. 나중에 이사가면 시골에 옮겨놓던지 해야겠습니다. 공구들이랑 건전지 등 기타 물건을 넣어놓는 상자인데 건전지 꺼내려다 보니까 난리가 나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. 작은 물건들이 많아서 한 통에 보관이 힘들어서 약상자를 비워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다이소에서 몇 년 전에 산 건데 칸막이로 옮기면 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. 물건마다 사이즈나 수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니 좋더라고요.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추천드립니다. 인생이 종종 무기력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라고 하거든요. 저는 그중 하나가 물건 비우기가 되었어요. 침대에 누워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럼 이렇게 장소를 하나 잡아서 무작정 비우고 있어요. 그러면 그동안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정리하고 나면 뿌듯하고 그러거든요. 내가 하는 걱정의 90%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하잖아요. 일단 몸을 움직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. 운동이나 걷기도 좋은 방법인데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물건 비우기를 추천드립니다. 약들은 종이 상자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. 이 상자도 한 3년은 된 것 같은데
정리함을 추가로 사지 않고 있는 걸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. 종이는 이렇게 접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또 좋습니다. 남는 종이봉투 있으면 정리함으로 활용해 보세요. 예전 집에서부터 이고 지고 온 게 바로 상자들입니다. 나중에 혹시 되팔 수도 있으니까 보관했었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비워버렸어요. 그냥 상자일 뿐인데 왜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. 티슈도 맨 윗칸에 있어서 꺼내 쓰기가 불편해서 아래쪽으로 옮겼습니다. 휴지도 꺼내서 가지런하게 정리했더니 너무 뿌듯하네요. 이제 분리수거하러 가보겠습니다. 분리수거할 때마다 느끼는데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엄청난 것 같아요.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해도 분리수거 원칙 잘 지키고 쓰레기도 덜 나올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. 예전에 정리할 때는 물건이 많아서 정말 막막했는데 물건이 줄어서 그런지 정리가 쉬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또 비우기 기준도 생기고 경험도 쌓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팁이라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구역을 나눠서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수납장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